살아있네 인테리어. 와. 콩밥골 순두부. 입구가 완전 뭐 인테리어 뭐. 깔끔하네 인테리어가. 잠시만요. 그대로 패스 이제 뭐가 맛있어요? 네? 이제 뭐가 맛있습니까? 저희 지금 해물 메인인데. 해물 순두부하고, 해물 순두부하고 고기 순두부. 두 분이세요? 아니, 혼자예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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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 순두부하고 고기 순두부가 맛있나? 두 개를 달라고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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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승용 보세요. 아우. 아. 아유, 뭐 국물이 아주 뭐 뜨뜻하이 뭐. 어? 아유, 술 먹은 다음 날 와도 뭐, 어? 사고네요. 사고다. 멋있겠어요. 고기 순두부하고 해물 순두부 두 개. 일단 뭐 분위기 인테리어가 깔끔하네. 어? 왠지 커피숍 같은 그런 느낌? 왠지 커피숍 같은 그런 느낌인데.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, 뭐, 그래, 크게 돈 안 들이고도 이쁘게 잘 재놔요. 요즘은 창업은 이렇게 해야 돼. 이런 식으로. 돈 많이 안 들이고, 최대한 이쁘게, 깔끔하게. 씨발 밥이 안 밥이 안 뜨냐? 이거예요. 비비 먹는 거. 얘 밥며 비비인데요. 이거 비비 먹는 거란다. 두 개 다 넣고 비빌까요? 해물 시켜서 밥을 두 개 드렸습니다. 아, 네네. 이렇게. 네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무라고 생채하고 이제 순두부만 올려 드시면 됩니다. 야, 잘 나오네. 어? 이거 다 넣고 비비라고요? 예, 예. 밥 조금 넣어도 비벼도 되네. 예, 괜찮습니다. 요래, 계란, 순두부, 이런 종류가 비비셔야. 그래, 밥 이래 나와야지, 그지? 밥 이래 나와야지. 생채, 맛있거든요, 무. 어? 형이 또 호박을 또 좋아한다, 호박을. 호박. 요래가 생채도 다 넣자. 이 호박 있잖아, 응? 이 호박, 애호박. 애호박을 볶아가지고, 어? 볶아가지고, 냉장고에 넣어놓잖아? 그럼 그 호박에 물이 생겨, 어? 물이 생기는데, 그 반찬 다 먹고, 마지막에 국물 물이 생기는 거, 국물이 남아.
거기다 밥을 넣고, 밥을 넣고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고, 멸치 있지, 멸치, 잔멸치, 어? 잔멸치 한 숟가락, 한 세 숟가락 퍼가고 밥 두 공기 와 비비가 뭐 완전 개사고지. 아 맛있네. 응? 호박 좀 더 주시겠어요? 네네. 이건 해물이고요. 네. 해물 순두부. 얘는 고기입니다. 고기 순두부. 아, 성질이 좋네. 요건 해물. 요건 고기. 좀 하고만. 아, 맛있다. 고마워. 어, 인사되네. 인사되다, 얘들아. 어, 맛있다. 아, 우리 형들, 뭐, 어, 입맛은 뭐, 어, 이것도 맛집이네, 일종의, 어? 어, 일종의 맛집이야. 맛있어, 형님들. 그래, 장사는 이래야 돼, 응? 자기들이 먹는, 집에서 진짜, 실제로 먹는 이런 스타일로 팔아야지. 저거 안 처먹을 거라고 막 음식 막, 어? 어, 개밥처럼 내놓으면 장사 망한다. 어, 맛있다. 응?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고기도 맛있고. 아우. 야, 사고다, 사고. 아, 순두부 맛있네. 이 집 잘하네. 밥만 볶았는데도 밥도 맛있어. 비빔밥도.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어, 나는 솔직히 이렇게 순두부를 잘 먹을 일이 없는데, 아, 순두부찌개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. 요런 맛을 내가 느낄 수가 있네. 오늘 이제 순두부찌개에. 해물, 고기 두 가지인데, 어, 맛있다. 밥도 맛있고. 그리고 반찬이 다 맛있네. 자, 기뚱이 누나 어서오세요.
아니 괜찮아요. 아유 너무 맛있네. 아 감사합니다. 어 이거 방송하는데 그것 잘 보셨다라고. 네. 야, 인터넷 방송인데 이거 맛있다 하고 왔는데 와 진짜 맛있네. 아 그래요. 몇 명 보냐? 6,800명. 아 근데 이 집 진짜 맛있네. 6,800명 보고 계신데 이제 여기 바로 식사하러 오십시오. 예. 예예. 예. 음료수 없습니까? 예, 음료수 없으면 뭐 예, 뭐 사이다 하나 주세요. 미란다 있고. 예, 예, 예. 아, 맛있다, 야. 아우,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전 하나 해가겠습니다. 아유, 아, 전,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6,500원요. 일단은 굉장히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아방가르드하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여기서 진짜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될 정도로 억수로 뭐 인테리어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맛도 뭐 마시고 점심시간 되면 사람이 줄을 서고 먹을 것 같아요. 구석에 숨은 맛집이네. 구석에 숨어 있는 맛집. 아, 사고네. 내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 거다, 얘들아. 맛있다 하는 데는 진짜 맛있는 거야. 아니, 이거 저 뭐야. 이거 주말도 합니까, 당사를? 네, 둘째, 넷째만 휴무고요. 둘째, 넷째 휴무. 일요일. 네네네. 점심시간에 오면 뭐 줄 서야 돼요? 아니, 아직까지 줄은 안 서는데. 근데 곧 쓰겠네. 네. 예, 너무 맛있어갖고. 아, 그래, 전을 또 하나 더 주시는데, 아유, 뭐, 그래? 사고네. 아니, 진짜, 밥도 맛이, 밥이지만, 반찬하고 찌개가 이 완전 뭐, 사장님이 손맛이 있네. 아, 진짜 맛있어요. 나 이 집에 있어, 이 집 계속 오면은 이제 살 엄청 찔 것 같다. 아우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정말. 아, 명함 어디 있노? 아, 명함 하나 다시 줘보세요. 이거 찍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자, 이거 찍어드릴게요. 예, 잠시만요. 자, 캡처 하나 하세요. 캡처. 자, 형님들, 자, 이 집 오고 싶다. 자, 캡처. 자, 전화해보세요, 일로. 자, 하나, 둘, 셋. 캡처. 잠시만요. 주소 나옵니다. 자, 이 집 오고 싶다. 자, 캡처. 자, 하나,
둘, 셋. 아, 아우, 진짜 뭐, 순두부에 진짜, 간만에 맛있는 순두부를 먹어요. 얼마면? 이거, 뭐, 안 받으랍니다. 아유, 안 받아 해주시면. 아유, 괜찮습니다. 아유, 그래도 드려야죠. 아니, 괜찮습니다. 아, 알았어. 그럼 다음에 또, 다음에 오면은, 예, 그때는 예, 계산하고 하고 갈게요. 예, 예. 감사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아니, 요 인터넷에 이 맛있다 하더라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인데, 네, 사람들 몰고 왔지. 감자 잘 먹었습니다. 잘 장사 이래 해야지. 아우, 맛있어. 자, 콩밭 골순두부. 아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설레발이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인테리어도 이렇게 깔끔하죠. 아, 돈을 내려고 했는데 안 받겠다잖아. 안 받겠다는데 굳이 새끼야 하는 거는 실례지 임마. 이 실례야 같은 새끼야. 내가 언제 어디 가고 계산 안 하고 밥 처먹는 거 봤나? 어? 새끼들이 이것들이. 내가 언제 뭐 계산 안 하고 내가 언제 경우에 틀린 짓 하는지 한 적 봤나 임마? 새끼들이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 새끼들이. 줄라고 했는데 임마. 어? 홍보 많이 해달라고 임마 그냥 가라잖아 임마. 예전에 임마 초밥집 가갖고 일식집 가서도 임마 방송하는데 그냥 가라더라 임마.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막 그래 이야기할 때는 임마 듣는 게 맞지 이 새끼야. 돈 내고 올까? 새끼들이 이거 뭐 거진 줄 아나 이 새끼들이. 새끼들이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. 안 받겠다는데 새끼들이 봐.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빚이 없나. 사장님. 네. 여기 화장실 어디입니까? 아, 화장실 아 이쪽이에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